자, 19번 요지부터인데 이제 이 문제는 요지 문제치고는 좀 정답률이 높진 않고 약간 낮은 편에 속해서 문제가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요지 문제치고는 기억나니? 요지나 주장처럼 의견을 묻는 문제는 후반부 두세 문장을 먼저 보시고 강력한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나를 보면 되는데 봤더니 밑에서 세 번째 줄 쓰면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게 이제 끝에 한 두 문장 정도 되는데 isolated episode 자 서로 분리되어진 그런 에피소드들은 don't usually 일반적으로 reveal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의견이잖아 나타내지 않는다 형광펜 permanent state of mind 어떤 영구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데요 더더군다나 봐 as you search for patterns 그래서 네가 패턴을 찾을 때 형광펜 명령문이잖아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라 whether the clue you are evaluating 네가 평가하고 있는 그 단서가 단지 독립된 그런 분리된 사건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 내려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두 문장 같은 말이죠 굿 그 독립된 사건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선택지 갔더니 답변 끝났네 정답 1번 굿 근데 정답률이 83%인데 무려 11% 정도가 5번으로 갔어요. 겉으로 드러난 자녀의 행동만으로 잘잘못을 가려서는 안 된다가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그래 초반부 한 절반 정도 나온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어설프게 읽지 마시고 요지를 똑바로 찾으세요. 요지는 어디에 있다? 후반부에 있다. 여기까지 갈게요.